연장해달라고 했습니다. 당연히 거절했고요. 남유진은 절대 대여금을 갚을 수 없을 거예요. 아버지 남현석 회장에게도 알리지 못할 거고요. 남유진이 다시 찾아와서 부탁하면 그때 미끼를 던지세요. 남유진을 제 앞에 무릎 꿇린 오늘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. 에라 씨 아니었으면 아버지에 대한 복수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. 본부장님, 계약을 다시 체결해 주십시오. 우리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새로 계약한 업체가 본부장님 취급을 억지라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. 그게 뭐 어때서요? 거기 투명한 입찰 과정을 통해 선정된 업체라고요. 저의 자격도 안 되는 부실업체잖아요. 당장 계약 재개해 주세요. 안 그러면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이라고 공정에 신고할 겁니다. 아이씨, 뭐만 갑질이래. 씨. 그래, 신고하려면 신고해. 뭐예요? 빨리 이 사람들 안 치워? 야, 치워! 부부장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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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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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유진 어디 있어? 남유진 당장 나와!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본부장님, 지금 해외 출장 가셨습니다. 남유진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. 남유진 데려와. 당장 데려오라고! 놔! 이거 놔! 놓으라고! 놓으라고! 회장님, 어서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여기는 제가 해결할게요. 예. 당신 뭐야? 당신 뭘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야? 남유진 때문에 죽은 당신 아버지에 대한 복수 내가 도와줄게요. 그 비참한 순간에 에라 씨가 나한테 손 내밀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. 에라 씨 은혜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.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죠. 우리의 복수는 이제 시작입니다.